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약간 진지충이라 저의 최측근께서 저의 그런 모습을 너무 잘 아니까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노잼 방송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름 재밌게 하려고 애쓰는 게 보인다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제 색깔도 더 선명해지고 영상 퀄리티도 나아지겠죠?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저를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작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잘 손이 안 가던 박스핏 체크셔츠를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로 리폼해 보려고 하는데요. 늘 FW 시즌의 트렌드 중 하나가 체크무늬죠. 역시나 이번 19 FW 시즌에도 다양한 체크무늬가 하나의 트렌드라고 해요. 저도 트렌드에 발맞춰 오늘은 체크셔츠를 탈바꿈 해보겠습니다. 고고! 우선 셔츠를 가지런히 눕혀준 상태에서 기장을 잡아주겠습니다. 크롭 블라우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착용 시 배꼽 근처인 위에서 다섯 번째 단추를 기준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기준으로 잡은 지점 밑으로 시접 분량과 앞 내림 분량을 생각해서 앞 중심부터 옆선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여성복은 앞과 옆의 기장이 일자로 같으면 여성분들 가슴 때문에 밑단 앞이 들뜨고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여성복은 이렇게 앞내림 분을 줘야 오히려 착용 시 기장이 옆과 같아지게 된답니다. 양쪽 모두 같은 위치에서 같은 모양의 곡선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표시한 선을 따라 재단해 주는데 뒷판은 일자로 재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는 우선 양쪽 다 카우스와 겸보루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소매 트임에 있는 단추도 모두 제거해 줄게요. 가슴에 있는 주머니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박음질을 뜯다가 원단을 빵꾸내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따가 끝나기 전에 수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체크 겸 잠깐 입고 와봤는데 밑단에 프릴이 달릴 거라 지금보다 더 길어질 예정이기도 하고 현 상태는 앞내림분이 확실하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앞판은 더 이상 짧아질 수가 없으니까 뒷판 기장을 더 잘라서 앞내림분을 확실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 곡자를 이용해서 앞중심 기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장을 재단해 줄게요. 다음은 넥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추를 앞 목파임 기준으로 잡고 단추 위로 시접을 1cm 정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옆목에서 앞목까지 곡자를 이용해 라인을 예쁘게 그려줄게요. 그려준 라인을 따라 재단하는데 뒷목 부분은 카라 밴드 아래로 바짝 잘라줄 거예요. 반대쪽 앞 넥라인은 앞 단작 단추 위치와 양쪽 옆목점을 맞춰준 뒤 먼저 재단한 앞 넥라인에 따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밑단 프릴이 될 부분은 잘라낸 기장 부분에서 만들어줄 거예요. 양 옆선에 오바로크 처리된 시접 부분은 잘라내주겠습니다. 프릴은 그냥 원단의 체크무늬 보면서 적당한 너비로 잘라줬어요. 앞 밑단 프릴은 앞 기장 잘라내준 부분에서 만들었는데요. 불필요한 단작 부분은 제거를 해주고 뒷판 밑단 프릴과 가로 체크무늬가 맞도록 재단해 주겠습니다. 앞판은 양쪽으로 두 개니까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앞판 밑단 프릴감도 잘라줄게요. 소매 겸보루를 다 떼줬기 때문에 다트를 만들어 이 트임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깨에서 31cm 정도 내려오는 지점이 팔꿈치인데요. 다트 끝이 팔꿈치에 있으며 팔꿈치 부분이 너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3cm 정도를 더해서 어깨에서 34cm 정도 내려오는 지점을 다트 끝으로 해주겠습니다. 다트 분량은 그냥 체크무늬 한 칸으로 맞춰서 해줬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맞춰서 다트를 그려줍니다. 다트를 접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시켜주고 재봉틀로 박아주겠습니다. 다트 끝은 되돌아박기로 마무리를 하면 원단이 당겨서 울기 때문에 꼭 손으로 묶어서 마무리를 해줘야 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등판의 맞주름은 밑에까지 이어서 다리미로 눌러주고 아래 시접 부분에서 재봉틀로 한번 고정시켜 줄게요. 단작을 잘라줬기 때문에 앞 몸판과 앞 밑단 프릴감의 길이가 맞지 않게 됐죠. 몸판에서 남는 분량은 뒷판처럼 주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트 위치는 가운데에서 잡아주고 다트 끝은 입었을 때 가슴 아래 정도가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다트 선을 그어주고 선을 맞춰 접어줍니다. 시접은 앞 중심 쪽으로 향하도록 몰아줍니다. 뒷판과 마찬가지로 아래쪽 시접에서 주름을 고정시켜주겠습니다. 이제 밑단 프릴감의 옆선을 연결해주겠습니다. 가로 체크무늬가 잘 맞도록 앞, 뒤, 앞을 연결해줍니다. 아! 영상 찍는 걸 깜빡했는데 몸판 밑단 자르고 남는 부분으로 소매에 달릴 프릴감도 재단해줬었어요. 길이가 넉넉하게 나오지 않아서 여유분 없이 소매부리와 같은 길이로 재단해줬습니다. 소매 밑단 옆선도 봉제해주겠습니다. 방금 봉제한 프릴감들의 시접을 모두 오바로크 처리해주겠습니다. 시접은 모두 뒤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다리미로 눌러줍니다. 밑단에서 몸판과 합봉될 부분 외에는 모두 마라박기로 처리를 해줬어요. 약 0.5cm씩 두 번 접어서 봉제해줬습니다. 몸판 밑단을 마라박기 할 때 모서리 부분은 대각선으로 접어서 마라박기 해주면 겉에서 보기에 삐져나오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답니다. 이제 몸판과 밑단의 겉과 겉을 맞대어 앞중심, 옆선, 뒤중심의 위치를 잘 맞춰서 고정해주고 합봉해줍니다. 소매 밑단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는데 그 전에 소매 트임을 막아줬던 부분을 올이 풀리지 않게 먼저 오버로크 처리해준 다음에 프릴감과 합봉을 해줬습니다. 몸판과 소매 모두 합봉한 부분의 시접을 오버로크로 깔끔하게 처리해줬습니다. 몸판과 소매 모두 시접을 위쪽으로 올려서 다리미로 눌러주겠습니다. 몸판과 소매 모두 합봉한 시접 부분에 고무줄을 달아서
밑단이 프릴이 되게 만들어 줄 건데요. 고무줄을 손목 둘레에 대보고 똑같이 두 개를 재단해 줍니다. 몸판에 들어갈 고무줄도 마찬가지로 허리에 고무줄을 둘러서 내 몸에 맞는 적당한 길이로 재단해 주겠습니다. 몸판에서 고무줄이 들어갈 부분에 고무줄을 고정시켜 주는데 고무줄 끝은 몸판 오버로크 시접 뒤로 넣어서 안 보이게 해줍니다. 고무줄 분량이 비슷하게 골고루 들어가도록 옷을 쫙 펼쳐서 뒤중심과 옆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집게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옷이 평평하게 펴질 정도로 고무줄을 당겨가며 몸판 시접 부분 위로 고무줄을 눌러 박아줍니다. 소매 고무줄은 먼저 고무줄 끝길이 맞대어 시접 1cm 정도를 주고 봉제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몸판과 마찬가지로 고무줄을 당겨가며 고무줄 분량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시접 부분 위로 눌러 박아주겠습니다. 이제 넥라인만 정리하면 곧 끝납니다. 넥라인의 늘어난 방지를 위해 다대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다대테이프는 원단의 늘어남을 방지하는 접착심지를 일자로 길게 재단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테이프랍니다. 테이프의 까끌한 부분을 넥라인 안쪽에서 시접 1cm 정도를 띄우고 스팀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붙여줄게요. 이제 넥 부분을 1cm 폭으로 두 번 접어서 말아박기 해주겠습니다. 말아박기 해준 뒤 넥라인을 스팀 다리미로 깔끔하게 눌러줬어요. 아 맞다. 처음에 가슴에 주머니를 제거할 때 제가 원단에 빵꾸를 냈잖아요. 이럴 땐 접착심지를 구멍난 부분보다 크게 잘라서 땜빵을 해주면 된답니다. 저는 다행히 원단의 성근 짜임과 무늬 덕분에 티가 잘 안 났지만 원단의 특성에 따라 티가 엄청나게 나는 것들도 있으니까 구멍난 아무 옷에나 따라하시면 아니 돼요. 이제 끝난 줄 알았으나 막상 입어보니 좀 심심하더라고요. 뭐 좋은 거 없을까 작업실을 뒤지다가 이런 토숀 레이스를 발견했어요. 토숀 레이스는 코바늘뜨기 같은 레이스를 말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던 거는 너비가 너무 넓어서 양옆에 땡땡이 부분은 제거하고 가운데 부분만 사용해서 앞 단작과 넥라인 부분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판에 달아줄 건데 생각보다 남아있던 레이스가 좀 짧아서 레이스를 살짝씩 당겨가면서 몸판에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레이스 반대쪽 봉제할 때 곡선 부분에서 아주 애를 먹었답니다. 레이스가 편안히 놓이지 않고 레이스 너비도 점점 얇아지면서 옷이 힘겨워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봉제 후에 다리미로 스팀을 먹이면서 레이스를 살짝씩 더 늘려줬어요.
결국 목 부분이 카라처럼 살짝 서버리고 말았네요. 그래도 앞에 단추가 좀 거슬렸는데 레이스에 가려진 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거했던 땡땡이 레이스는 소매 부분에 달아줬답니다. 이제 진짜 완성입니다. 늘 작업이 끝나면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원단이 조금 더 여유가 됐더라면 이 소매 셔링 분량도 좀 더 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원단 특성상 다행히 티가 잘 안 나지만 원단을 빵꾸내버리는 그런 어설픈 실수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건 갑자기 예정이 없던 레이스를 다는 바람에 갖고 있던 레이스 길이가 좀 모자랐던 게 그게 제일 아쉬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외출복이 하나 더 생겼으니 좋아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모두 모두 오늘도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